사직서 이름 장성 퇴사사유 첫 번째 제작진의 무리한 요구가 오지고 지렸습니다. 정통 뉴스를 지향하는 점잖은 아나운서인 저에게 빛과 지우개를 먹게 하고 알 수 없는 랩을 하도록 강요받고 더듬 일을 한 채 듀스 형님들의 춤을 추게 했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본인은 2019년 4월 2일 뉴스페이스에서 하차할 것을 요청. 뭐야 올리브, 우리 정규 편성이라고? 이제 우리 파일럿 아닌 거야? 지금까지 이런 뉴스는 없었다. 이것이 뉴스인가 예능인가, 신개념 뉴스쇼 뉴스 어페이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싶을 때 그런 순간 언제예요? 지금이죠, 지금.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행복한 일을 찾을 수 있을까? 회사를 나와서 뭐 먹고 살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냥 완전 취직생 입장에서는 고개 겹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퇴사입니다. 퇴사할 때 회사 단톡방에 올려야 하는 짤도 있다고 하는데요. 올리브, 짤 띄워봐. 짤짤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았더랍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아니, 최악의 취업난 속에서 피똥 싸며 똥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렇게 들어간 회사를 얼마 되지도 않아서 왜 떠나려고 하는 걸까요? 미나미나 김미나 리포터가 이번에는 퇴근길 직장인들을 만나봤다고 하는데요. It's a Mina time. 마마마. 오늘 몇 시에 퇴근하셨어요? 9시 정도. 8시 반 정도. 집에 가면 그냥 자야죠. 사실 52시간이 이제 실은 절대 안 그래요. 삐 처리되나요? 네. 야근 문화는 거의 없지 않은 게 일반적이어서. 가장 회사 그만두고 싶을 때? 지금이죠, 지금. 아침마다예요. 제가 한 일이 아닌데 저한테 질책을 물을 때.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행복 대 불행 몇 대 몇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대 3 정도. 와, 오, 행복 지수 굉장히 높으시네요. 아, 불행 대 행복. 몇 대 몇 정도 되는 것 같다. 저희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 막상 대안이 없으니까 돈이 제일 걸려요. 가족들이 아니었으면. 가슴에 그거 한 장씩 안 품고 사는 직장인이 어디 있어. 밤마다 사표 쓰는 꿈꾸고 아침마다 사표 쓰면서 출근하잖아. 우리 짜잔. 이게 뭐야? 우리 모두 가슴 속에 사직서 하나 품고 살아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그만두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멋지더라고.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 제출해야겠네요. 대표님들 보이는 곳에 살짝 이렇게 놨다가 제출은 하지 않고. 받으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김미나 리포터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퇴근하는 직장인들을 만나고 오셨잖아요. 네, 네. 제가 나갔던 시간이 밤 10시인데요 그때까지도 업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지금도 야근 중이잖아요. 안 되겠네 이거. 뭐요? 안 되겠어. 또 있어, 빨리. 저희가 이제 그만 돌아갈래. 아이, 퇴사를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직장인 여기도 계신 것 같은데요. 퇴사 학교가 생겼다고 해서 제가 가봤거든요. 그리고 장 하나님은 이제 진짜 가세요. 어? 안녕. 올리브 영상 보여줘. 올리브 아니야. 영상 꺼. 너 이러다가 나랑 올리브 영영 못 본다. 하면 좀 더 내가 행복한 일을 찾을 수 있을까? 회사를 나와서 뭐 먹고 살지? 어떤 길로 가야 되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어요. 퇴사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지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퇴사할 거야, 퇴사했어 이러면 다들 막 큰일이 난 것처럼 수많은 커리어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 그렇구나, 지금 이걸 하고 있구나, 또 다음은 이걸 하고 있구나, 유연하면서 난정적인 사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섣부른 퇴사는 위험하죠. 절대 권장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얼마 동안 버틸 수 있느냐, 그런 고려해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하면은 사실 힘들어요. 등록금이 어떻게 됐나요?
저희 뭐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해요. 네, 회원가입 해주세요. 그리고 쿠폰도 드립니다. 왜 그만두시게 됐는지 그 계기가 궁금해요. 후배가 나를 무시한다던가. 그러진 않았어요. 고민을 했어요. 앞으로 10년 뒤에 내가 이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와서 또 다른 삶을 한번 해볼 것인가. 대리가 못 딸 것 같아서 새벽 3시까지 일하다가 11시에 일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출근이 한 7시 20분까지 출근해야 됐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회사 때 어떻게 이렇게 출근했나. 스타벅스에 평일 오전에 누가 이렇게 이 시간대에 바나나에 콜드브루 먹으면서 앉아있었으면. 되게 외로울 때도 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아무리 불만이 많아도 주위 동료들과 술 한잔 하면서 같이 털어놓기도 하고 뭐하고 하는데, 회사를 나오고 나면은 내 고민이나 그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만한 사람들도 점차 줄어들게 돼요. 행복과 불행, 회사 다닐 때는 몇 대 몇이었다면 지금은 몇 대 몇이다. 나온 직후에는 거의 9대 1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회사 다닐 때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다 똑같구나. 저는 3대 7에서 7대 3으로 바뀌었어요. 와, 저는 정말 행복해요. 0대 10이라고 할까 하다가 월급이 있었지. 좋은 얘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퇴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밤 빠바바밤 뉴스페이스. 안녕하십니까, 김민아입니다. 장도사님 나와주세요. 징그러워. 회사 생활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취업 준비생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올리브 가자 후렉 힝. 네, 완전 취직생 입장에서는 좀 보기 겹다. 다들 어렵게 준비해서 가는데 회사를 많이 하니까 그만큼 많이 힘들거나. 아, 붙여주면 다 가야죠. 워라벨. 2번 돈, 3번 인지도, 적성 그들에게 맞춰야 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초점을 둬서 준비를 했다면 지금은 입사를 하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에 타협해야 되나. 저도 아나운서가 되기 전까지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디라도 날 받아줬으면, 돈을 안 줘도 좋으니 일을 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직장인들 힘들다는 얘기 어디 원데이 투데이 일입니까? 왜 하필 요즘 젊은 직딩들의 퇴사가 급증한 건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노동 유연성이 좋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6, 7번을 바꿔요. 사실은 제가 네 번째 직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로서도 두 번째 직장이고 직장생활도 두 번 했었습니다. 근데 1년이고 2년이고 회사를 다니고 퇴사를 하게 되면요, 그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퇴사율이 높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퇴사율이 높아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학 단계에서 충분한 직무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빈부의 격차라든지 그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네, 교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요, 실업률이 높다, 그리고 취준생들 입장을 보면 말이죠, 그냥 뭐 취업 어디라도 좋다, 다 그냥 좋은 것 같다, 그리고 회사원 입장에서 보면요, 막상 와보니까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 끝에 결국 1, 2년 만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력 인정이 또 안 돼요. 노인정입니다. 경력 인정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취준생이 되는 거고요. 취준생이 되면 다시 실업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돌고 또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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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계속 도는 거예요. 그냥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그냥 혹시 환공포증 있으신 분들 나가세요. 나가십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마땅한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회사의 입장은 어떨까요? 10시 출근, 6시 퇴근, 간식이나 비타민 같은 것들, 플레이스테이션이랑 뭐 자동차 게임 뭐 이런 것도 우리 사람 뽑는데도 되게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공고 올리고 뭐 찾고 채용하고 나서 또 교육하고 뭔가 팀원 맞춰가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잖아요. 실제로 어떤 환경을 만들어줬을 때 팀원들이 만족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팀원들이 더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고 회사 있을 때 행복할까 고민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 계속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줘야지 회사에 더 큰 성과가 온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신뢰가 만들어지면 각 팀원들이 되게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이제 일이 돌아가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한마디, 중이 떠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죽지 못해 다녔던 회사를 살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 왜 끈기가 없냐고, 더 버텨보라고. 자칫하면 개개인을 탓하기 쉽지만 그 이면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도, 취업에 성공한 이들도,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일자리 그 이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사회,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바라봅니다. 사표 내러 가자. 여기 젖었어.